그러면은 윤석열, 김건희 측에서는 뭐 감사비나 사례비는 안 주던가요? 그거를 제가 저기 통해서 3천만 원 3천만 원. 누구를 통해서? 저기 여기 김현장 좀 있잖아요. 목사님 물어보죠. 무슨 뭐 그쪽 측에서 뭐 사례비나 감사비 같은 걸 안 주더냐 했더니 김현장을 통해서 3천만 원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김현장에서 명예훼손 해야 되는 거예요? 김현장 로펌 분들 보고 계시면은 이거 네. 명예훼손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 옥세 관련돼서 막 국민의힘의 TF팀까지 생겼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지금 이 방송을 저쪽에서도 듣고 계실 텐데 잘 들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목적은 또 하나입니다. 뭐냐면 자기가 가진 이 옥세를 현금화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당신들한테 가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아주 공손하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말한 대로 정신 떤자고 폭력적과 27범이야. 뭐 정권 뭐 몇십 되고 막 뭐 이렇게 된다고 돼요? 말을 하더라고요. 정신병원도 왔다 왔어. 근데 분명히 당신들 앞에서도 마음대로 안 되면은 갑자기 막 그냥 조현병 환자 같아요. 막 숨질내고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거든요. 또 갑자기 또 조용해지고 또 얌전해지고 이래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 한번 맛을 보세요. 한번 잡숴봐. 지금 이 방송을 저쪽에서도 듣고 계실 텐데 이 옥세 관련돼서 막 국민의힘의 TF팀까지 생겼다고 하는 거 들었어요. 네. 잘 들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뭐 TF까지 만드세요. 이 힘들게. 제보자 박 씨 이분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자기가 청공과의 관련 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관련 이거에 사실도 있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허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자기가 가진 이 옥세를 현금화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옥세가 이 사람 말에 의하면은 무슨 뭐 권륭 황제 옥세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청나라 시대의 뭐 왕의 옥세이기 때문에 이거를 값으로 따지면 수백억 대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돈 가치를 만들고 싶어 해요. 이 사람의 목적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 옥세를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거를 뭐 만졌다, 뭐 끌어 안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옥세를 저희가 취재하는 최종 단계까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 실물은 저 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네, 본 적이 없고 계속 말로만 해요. 계속 말로만 하고 하다가. 그렇죠. 계속 이제 맨 마지막 단계에서 그 옥세를 촬영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장소를 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촬영을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사실은 전공이 공예과 출신입니다. 아. 물론 제가 옥을 깎아서 뭐 옥세를 만들고 이런 경험은 없어요. 네. 하지만 딱 봤을 때 이게 수백 년 전에 옥세다. 안 그러면 최근에 만들어진 물건이다라는 것 정도는 제가 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딱 보는 순간 100%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말하는 그 권륭 황제 옥세는 아닐 것이다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디 도장집에서 봤나? 이렇게 생각을 네, 그러니까 수도 있죠. 근자에 만들어진 물건이고 그리고 그러한 옥세는 뭐 최재형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옥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완상용 옥세. 완상용이라고 해요. 아, 전시용. 전시용.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붓글씨 쓰시는 분들이 그 먹을 가는 이 벼루가 있는데 벼루 위에 뚜껑 보면은 막 멋지게 용인도 있는 것도 있고 막 화려하지 않습니까? 굳이 용 없어도 되는데 거기다 용을 네, 그런 거라고 장신용.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가 이거는 그런 벼루가 아니라 뒤집으면 거기에 이제 뭔가 이렇게 글씨가 있는 또 옥세 형태를 하고 있는 그러한 건데 이 사람이 지금 그 TF팀 잘 들으세요. 국짐에 이 사람이 당신들한테 가서 이거를 뒤밀고서 이야기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거를 이슈화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자체가 옥세가 지금 벌써 주인공이 됐잖아요. 지금 네, 우리가 무슨 네. 말을 했잖아요. 지금 말을 할 수 없게끔 만들었어. 저기서 치고 나가면은 서울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옥세란 말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옥세가 야 그 옥세를 만져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만들어가지고서 대통령이 된 거래. 라고 말이 나왔어. 그럼 이거를 국민들 중에서는 허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네. 야 거봐. 그게 뭐가 있었어. 그래서 그 옥세를 쫓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 사람한테 네. 박 씨한테 어떻게든 연락을 해서 야 그거 한번 만지게 해줘. 내지는 야 얼마에 팔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건 원하는 건 그겁니다. 당신들한테 진실을 준 게 아니고요. 원하는 건 그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준비된 영상 있지 않습니까? 하나 틀어보세요. 네. 뭐가 있나요? 뭘로 포장이 돼 있었나요 그때? 아유 케이스 저기가 쫙 멋있게. 아 그럼요. 그러면은 윤석열 김건희 측에서는 뭐 감사비나 사례비는 안 주던가요? 그거를 제가 저기 통해서 3천만 원 받았어요. 3천만 원. 누구를 통해서? 저기 여기 김현장 쪽 있잖아요. 김현장. 네.
김앤장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김앤장은 여기 아닌가? 3천만 원 당신 돈 많아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영상이 아, 최지원 목사님하고 이 박 씨가 만난 초창기 때입니다. 아. 예, 저기 뒤에 보면은 뒤에 달력이 있어요. 네, 3월 돼 있던데? 네, 네? 3월. 2월, 3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 옷도 지금 약간 두툼한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초창기 때 한 얘기인데 이 사람이 벌써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일부는 진실이고 막 치울 데도 없이 막 튀어나온다는 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김현장을 통해서 3천만 원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 옥새를 제공한 거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나오는데 뭐에 포장이 되어 있냐 했더니 아 멋있게 포장이 됐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요 앞전에 보면 그래서 옥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옥새를 목사님이 물어보죠. 무슨 뭐 그쪽 측에서 뭐 사례비나 감사비 같은 거 안 주더냐 했더니 김현장을 통해서 3천만 원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이거 김현장에서 명예훼손이 되는 거니까 김현장 그 로펌 분들 보고 계시면은 이거 네. 명예훼손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결국 네. 이거잖아요. 김앤장 통해서 돈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네. 대통령 김건희 그렇죠. 씨 부부가 박 씨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시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이 옥새 가격 높이면 그 진품 명품에 가가지고 그거 좀 거기서 이렇게 와 황나라 옥새다 이렇게 방송하시면 값어치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제가 하루나 이틀 된 기사인데요. 네. 그 저기 경매에서 어디 경매인지 모르겠는데 프랑스인가 영국인가 경매에서 권릉왕제 옥새가 여러 개거든요. 한 개가 아니에요. 맞아요. 네. 굉장히 많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몇십억에 팔렸다라는 기사를 제가 하루나 이틀 전에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목적일 거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니까 이 제보자를 많이 개인적으로도 접해보고 얘기도 나눠보고 했거든요. 우리 저 김무성 부장님이 그래서 그 사람이라면 아마 이게 목적이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난 궁금한 거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옥새를 갖고 있어요? 아, 이분이 그러니까 누구신 분 자손도 아닐 거 아니에요. 본인의 말에 의하면은 네, 박정희 대통령의 무슨 정확한 직책은 모르겠는데 비서인지 뭐 한 밑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던 분이 있어요. 네.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네. 아마 녹취는 돼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줬대요. 장계석이 타이완으로 오면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엄청 무슨 호의를 받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그분한테 그 옥새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 갖고 있다가 그분이 누군지는 저기 방송 끝 네. 이름도 모르거든요. 근데 나는? 이분이 이 사람이랑 무슨 관계인데 이걸 줬을까요? 그러니까 양아버지라는 거지. 양아버지. 네. 양아버지. 자기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네. 예전에는 절에 있었었거든요. 지금은 무당이고 예전에는 뭐 기독교에도 귀의하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뭐 절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절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 이분이 네. 그 옥새를 갖고 있는 분이 수행을 이제 말년에 참 나를 보필해서 고맙다. 그래서 내가 뭐 해줄 건 없고 이 옥새를 너한테 줄 테니까 세상을 위해서 쓰거라 라고 딱 줬다라는 거예요. 그분 말에 의하면. 아 그럼 난 진짜 궁금한 거 여기서 이제 이분은 말은 이제 끝났고 저는 국민의힘 분들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분들이 국민의힘 분들이 어쨌든 뭐 서울의 소리든 뭐든 뭐 이게 뭐 조작한 거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 말을 다 신뢰하는 건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찾아간 거는 스카이데일이라는 네. 인터넷 신문 언론 뭐 어디로 등록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언론사인 거고 구글 매체라 하더라고요. 구글 매체라고 네. 할게요. 그럼 구글 매체한테 찾아간 거고 네. 거기서 기사가 나온 거죠. 그 기사를 바탕으로 해갖고 네. 이제 뭐 성명서도 내고 한 거죠. 아, 네. 그럼 성명서 냈으면 그러면은 이 박 씨의 말을 다 믿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기사에 의하면이라고 또 한 번 네. 책임 회피를 하는 거죠. 예, 네. 그 기사에 의하면 맞는 거죠. 그럼 그 기사가 네. 맞다는 것을 증빙해주는 TF를 만들면 되겠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네. 이게 증빙이 안 되니까 보도 못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네. 대선 전에 평창동에서 천공과 만난 자리에서 그 옥새를 네. 만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거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아니 그러면 약간 그게 진짜 맞다면 서울의 소리가 지금 판단 잘못한 거네. 하지. 그 보도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안 했잖아.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TF팀님들 이해가 아직도 안 되나? 이것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오죽했으면 우리 서울의 소리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가 어떤 데인지 아시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터뜨리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은 이
제보자 박 씨가 하는 말이 너무 오락가락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편집하는 단계에서는 편집권에 대한 것도 너무 침해를 하더라고요. 자기 위주가 아니었다. 자기 얼굴이 나와야 되고 뭐 왕자는 어떻게 해야 돼. 막 자기가 PD야. 막 승질내고 화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이 사람의 목적은 도대체 뭐지? 그때부터 의심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당신들한테 가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아주 공손하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말한 대로 정신병자고 뭐 정권 뭐 몇십 번 되고 막 이렇게 된다고 돼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당신들 앞에서 마음대로 안 되면은 갑자기 막 그냥 조현병 환자 같아요. 막 승질내고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거든요. 네. 또 갑자기 또 조용해지고 또 얌전해지고 이래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한번 맛을 보세요. 저희가 옛날에 그거 노래 있었잖아요. 레드벨벳의 빨간 맛도 있었잖아요. 자, 박 씨의 맛을 제대로 느끼시기를. 한번 잡숴봐. 맛있지.